마프라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비 윈터 배우가 불현듯 하루 종일 듣고 싶어지는 요즘. 요즘 우리 비는 뭐하나 궁금했던 차에 뜻밖의 소식이 멀리 멕시코에서 들려왔습니다. 12월 2일 오전 비가 배우 박서준과 함께 멕시코에서 무언가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틱톡에 올라와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TVN의 예능 프로그램인 윤식당을 잇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현재 서진이네란 가제로 나영석 PD의 새 예능 촬영 같은데요. 배우 박서준과 정유미, 최우식이 서진이네에 출연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서준과 비, 최우식은 윤식당과 비슷한 컨셉인 새 예능 프로그램을 위해서 멕시코로 와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가 나피디의 서진이네 프로에 촬영할 것이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도도 없었는데요. 한국 언론들도 비가 언제 한국에서 멕시코로 출발했는지 보도한 바가 없어 팬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태용이 평소 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능이라 즐겁게 촬영할 것 같고 또 나영석 PD 작품이니 무조건 재밌을 것 같네요.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은 멕시코에서 태용이가 일할 가능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세상에, 이제 막 테슨버가 시작되었고 벌써 선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태용, 내가 멕시코에 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거야. 내 비밀은 나와 함께 안전해. 등등 태용이 소식에 대해 설레어 했습니다. 이제 태용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 전 국민이 다 알게 생겼네.